해서 자연스럽게 표피와 진피 사이에 미세한 색소를 착색시켜주는 최신 엠보 기법을 바로 우리가 신엠보 기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엠보 기술은 반영구 기술 중에서 시술자의 능력에 따라 그 차이가 제일 심각하고 적나라하게 표현되는 그런 기술로서 정확한 자세와 기법, 그런 모든 기본이 가장 중요시되는 기술이 바로 엠보 기술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엠보 시술 기법의 종류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고 넘어갈까요? 자, 뜨는 기법과 긋는 기법이 있는데요. 그럴 때 엠보의 날이 각도가 살짝 달라요. 뜨는 기법은 말 그대로 뜯는 기법이기 때문에 펜대를 약간 눕혀서 과하게는 아니고요. 그리고 긋는 그 기법일 때는 약간 펜대를 세우는 느낌으로 그렇게 조절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그림을 보면서 또 도구를 직접 보여드리면서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엠보 시술의 기법의 종류에 뜨는 기법과 긋는 기법, 그쵸? 그거는 그 뜨는 기법은 자, 제가 실제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 펜대와 니들이 보이시죠? 예, 요거를 약간 요렇게 약간 눕히는 걸로. 그래서 뜯는 기법을 하면은 이게 일정하게 표피와 진피층의 일부분까지 가고요. 긋는 기법을 할 때는 이 날이 각도가 조금 세워져요. 세워져서 중앙으로 갈수록 그을 때 힘이 더 강해지겠죠. 요게 긋는 기법이고요. 여러분들이 나를 가만히 보시면 자, 엠보 기법의 도구 활용하는 그 그림에서 제가 설명을 자세히 더 지금 해드릴 건데요. 자, 날이 지금 펜대와 이 니들이 거의 일직선으로 된게 보이시죠? 예. 그리고 자, 제가 각도를 좀 과장되게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각을 변화를 주겠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예. 이럴 때, 그쵸? 예, 엠보 기법의 도구 활용편 그림을 보시면 참고가 되실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엠보 시술 도구를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그 니들의 종류가 궁금하시죠? 엠보 사선침이 있는데 그림을 보시면서 활용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 엠보 사선침은 한국